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더비 스타즈입니다. 우선 이 게임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전 예약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상자랑 뭐 배지, 예, 그건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예, 오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거 한번 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취향은 아니고요. 우선 영상 게임 영상이랑 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대충 예, 공유는 하긴 할 텐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올 때는 이제 한글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영어로 예,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우선 예, 사이트 보시면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이거 다운로드 게임 예, 누르셔서 게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설치형입니다. 예, PC인데 설치형이라서 뭐 압축 파일 풀고 뭐 이런 부분 없고요. VPN 필요 없고요. 그냥 파일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모바일은 예, 현재 예, 진행 예정이죠. 예, 현재는 PC 버전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PC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NFT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보시겠지만, 말이 NFT입니다. 그리고, 땅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상태인데, 땅이랑 말이랑 이렇게 두 개가 NFT고요. 나머지 뭐, 아바타는 뭐,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서, 이거는 큰 의미 없고. 게임은 말을 이제, 육성을 해가지고, 다른 플레이어의 말과, 경쟁을 해서 이기면 코인을 얻는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자, 여기서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이제 게임이나 이제 계정 같은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더비스타즈 마켓 쪽 가셔가지고 이쪽 보시면 아마 커넥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로 예, 연결을 하시면 되고 뭐 오픈씨나 원플랜이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말 같은 거. 그래서 가격은 뭐이 정도로 현재 예, 되어 있다. 네,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말은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를 해도 렌트가 되기 때문에 예, 무과금도 가능하고요.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뭐 브리딩도 있고 마이그레이션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바뀐 상태예요. 예전에 했던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나온 지는 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창기 때 테라 쪽이었나? 예, 그쪽으로 뭐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예, 기존에 있는 예, 뭐지? 말, NFT를 이쪽으로 넘겨와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예, 게임은 진짜 오래됐어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라서 중간에 네트워크가 바뀌어서 약간 브릿지 형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뭐 예전에 PVP 랭킹도 있고요. 뭐 랭킹 시스템도 있고 이것저것 예, 뭐 있기는 한데 예, 좀 그렇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라서 말을 육성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긴 한데요. 어렵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영어고 게임 플레이 자체가 좀 친절한 뭐 튜토리얼 이런 부분도 그 정도로 이제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예, 친절하진 않은 것 같고 기존에 뭐 알파나 이제 사전
플레이 해보신 분들, 예전에 서버가 열렸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쭉쭉 나가실 텐데, 처음 하신 분들은 많이 더디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예, 플레이 화면 보면서, 예,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게 플레이 화면이고, 우선 간단하게 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육성에서 예, 경기를 치러서 이제 코인을 얻는 그런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 여기 에너지인데 이게 2시간마다 한 개씩, 이게 2시간마다 한 개씩 이걸 얻을 수가 있고요. 소유하고 있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 에너지가 총 수량이 많은 거죠. 그 라이브러리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이것저것 보시면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 귀찮은 게 영어구요. 한글화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어차피 글로벌로 나와야 되니까. 또 이쪽 보면 여기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서. 랭귀지. 없습니다. 한글이. 으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면 아마 그 무슨 박스 있을 텐데 민트 하셔서 보시면 뭐 이메일로 예, 상품 들어올 거구요. 이거는 도움말 보시면 되고, 공지사항, 이벤트. 이벤트는 지금 현재 출석 이벤트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고요. 출석 이벤트 진행 중이고, 아바타. 이거는 이제 기수라고 해야 되죠. 말을 타고 가는 기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얘가 바뀐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기수만 바뀌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VP 매칭, 예, 그리고 트레이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스테블이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말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라고 해야 되나? 예, 경쟁에 참여하는 뭐 그런 방식이 되겠죠. 여기서 피드 같은 거 넣어서 뭐 추가적인 능력치가 있거든요. 예. 피드를 넣어서 이제 육성을 시키면 되는데, 로비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웹으로 브리딩 웹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샵 웹에서 있는 샵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PVP 랭킹이고요. 그 인벤토리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재료, 뭐 이거 잼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아바타는 바꾸면 되고요. 자, 처음 시작하시면 이 게임은 단순히 할건 없어요. 여기 트레이닝 가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말 하나를 렌트를 받아요. 그래서 요 말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랜덤입니다. 네, 랜덤으로 받으면 말 능력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 트레이닝 센터 가시면 자 여기서 피드 하나 선택해서 이게 뭐 이렇게 증가 버프 아이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셀렉트를 해줘서 이렇게 넣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 다음에 요거 활동력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에너지 두 개랑 CRT 코인 네, 요 CRT 코인 요게 처음에 이제 이게 이 이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 부분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수확 부분은 저도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코인까지는 접근을 못 해봤거든요. 플레이만 먼저 좀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요 부분은 코인 부분은 좀 이제 수확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제 카톡방 쪽으로 예, 남겨놓도록 할게요. 뭐 튜토리얼 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 이렇게 속도, 그다음에 오토로 넘길 건지 아닌지 요거를 이제 정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영어라 굳이 읽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요. 이것도 카드인데 보시면 이런 게 있거든요. 능력치.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코스트를 좀 줄게 해주고 미니게임즈에서 예 다섯 번의 찬스를 더 주고 이런 거. 근데 저는 요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우선 날짜가 이렇게 있고요. 예. 1년, 2년, 3년, 4년. 우선은 쭉 육성을 하다가 중간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경기에서 지면 끝납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계속 쭉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우선 바로 해볼게요. 아, 다른 거는 정확하게 저도 이제 인식, 이해, 예,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예, 기본적인 요게 능력치고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뭘 하느냐에 대해서 이 능력치 수치가 달라지거든요. 그 수치가. 요거를 하면 이제 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능력치 수치 보면 여기 이렇게 느낌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요 느낌표 있는 것들은 좀 수치가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여기에서는 느낌표 있는 쪽으로 예, 이렇게 하면 요 수치가 올라갑니다. 아, 원래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소리가 안 났었죠. 아, 우선 이렇게 아, 소리를 좀 키고 할게요. 하고 다음에 또 올리고 싶은 거. 이렇게 느낌표 있는 것들은 아, 올라가는 능력치가 좀 증가한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느낌표 있는 걸로 예,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이거 레스트를 해서 요 컨디션을 말 컨디션을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고요. 또요 수치들에 의해서 이제 그 경기에 참여할 때 이제 승패가 가려집니다. 파워랑 스피드가 요두 개, 요거랑 요거가 중요하더라고요. 지속력은 나중에, 스태미나는 나중에 좀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퀘스트가 대화가 네, 진행이 됩니다. 또 요게 컨디션이 떨어지면 껴줘서 충전시켜주고 다시 훈련을 시키고요. 사실상 대화 같은 거 읽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맛보기라 예, 먼저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의 경기에 예,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아, 잘은 모르지만 예, 트랙을 보시면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 말이 말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 말이 좋아하는 성향 쪽으로 진입을 하시고 뭐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요. 좋아하는 성향으로 우선 가고 선택을 하고 다음에 또이 상태에서 예, 육성을 합니다. 우선 느낌표 있는 거 먼저 전해주고요. 아, 이게 컨디션이 없네요. 부족할 때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다 비슷비슷하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는 항상 스피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스, 아까 선택했던 레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탤런트 대충 정하고. 저도 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정확하게 꼼꼼히는 안 보고 그냥 플레이만 해보는 거라 예, 공유만 하고 있는 거라서요. 로컬 웨이스.
아, 노래가 나와서 잠시, 예, 끌게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배속을 정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멀리 가는 애들 있잖아요. 트랙에서 바깥쪽으로. 예, 멀리 가는 애들은 이제 지능이 좀 이제 투자를 안 하면 멀리 돌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내 말이랑 이제 다른 상대방들 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말마다 스킬들이 있어서 특정 조건이 되면 스킬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네, 진행이 되겠죠. 이게 말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없다는 게 지금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예, 이렇게 1등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를 받습니다. 트레이닝 포인트. 뭐라 뭐라 하는데, 뭐다 좋은 얘기겠죠. 다음 거, 예, 다음에 뛸 경기를 이제 정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트랙 길이가 있어요. 트랙 길이가 너무 긴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긴 거를 볼게요. 물음표 봐서 트랙 길이도 길이고 뭐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된다곤 했는데, 아, 그 리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플레이어의 이제 말을 육성이 된 상태를 볼수 있잖아요. 예, 요 상태에서 지금 이말 같은 경우는 좀 높죠? 예. 발발 이것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스태미너 같은 것도 좀 높고요. 얘 수치보다는 이게 내 말이잖아요. 내 말의 수치를 이제 그 뭐야 트레이닝을 시켜서 수치를 올려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 수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 말들 대진표를 보고 조금 진행을 육성하는 그 어떤 쪽으로 키워야 될지를 정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야, TP 포인트, 트레이닝 포인트를 많이 안 주는 300뭐 이런 거 보시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참여하는 말도 적고 이게 그 경쟁 자 말도 수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시고 내말 수치 보시고 아이 여기서는 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싶으시면 예 그쪽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해놓고 6번에 턴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있잖아요. 칼렌더를 봐서 이 다음에 요두 번까지는 겨울 시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트레이닝을 못 하니까 좀뭐 다른 방향으로 이게 미니 게임이 또 생기거든요. 미니 게임을 볼수 있을까?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마음대로 노래가 막 나오고, 네, 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미니 게임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겨울철이라 왼쪽 오른쪽, 이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요걸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쪽이죠? 왼쪽? 얘는 오른쪽이죠? 왼쪽? 왼쪽, 이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또 말이 원하는 그게 또 있어요. 아이고, 예, 말이 원하는 또 새로운 이제 작물이 나오거든요. 그 작물이 작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왼쪽 오른쪽만 잘 움직이시면 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예, 게임입니다. 뭐 이게 답니다. 우선 대충 우선 해 보고요. 예,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경기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 져야 되니까 예, 요거만 적어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스타트를 하면 육성을 대충 했으니까 안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또 노래가 이게 마음대로야. 이기면 안 되는데? 아. 와, 뭐, 이렇습니다. 이기면 안 되는데. 오. 눈에서 불이 나네요. 슈트를 썼나 봅니다. 아, 이겨버렸네. 우선은 만약에 여기서 졌다, 예, 예를 들어 여기서 졌다 싶으면 이게 밖으로 바로 나갑니다. 아, 후시로 노래가 나오네요. 아, 요렇게 만약에 끝나면 로비로 나와지면서 이제 이 코인을 뭐 한 개든 두 개든 내가 이겼던 승률에 따라서 받게 되거든요. 또 요거를 또 다시 요거 이제 에너지 모아지고 이거 모아지면 또 트레이닝 시켜서 또 하고 또 요 코인을 얻고. 예, 이제 PVP 매칭은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요 매칭을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35개죠. 이 요거를 진행을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좀 더 해보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말을 좀 육성을 시켜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면 그냥 뭐라 그러지? 예, 그냥 예, 좀 그렇게 된다고 베퍼진다고 예, 하더라고요. 우선은 뭐 요런 게임입니다. 저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다 알아보진 않았는데 우선은 게임 자체 내에는 게임은 자체 내에서 이제 코인이 수합되는 부분이 없고요. 찾아보질 못했고요. 소진되는 부분은 있는데 얻는 거는 트레이닝 쪽에서 얻어서 PVP 쪽에서 소진이 되고 이제 뭐 샵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얻는 부분은 이쪽 들어가서 경기에서 얻어야 된다. 예. 그것까지만 예. 현재는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에너지가 생각보다 2시간에 한 번에 2개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4시간에 한 판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네, 약간 딱 맞춰서 못하니까 한 하루에 3번 정도만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우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나온 지는 좀 한참 돼서 좀 이것저것 진행을 했는데 정식으로 이제 올라온 거는 예, 엊그제 어제부터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류의 게임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모바일 버전도
아, 작업 중이라고 하니까 모바일로 나오면 좀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도 좀더 해보고, 다른 이제 뭐 접근할 수 있는, 좀더 쉽게 접근하는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지? 사전 하셔가지고 받은 그 상자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 그거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여기 가보시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 샵에 들어가셔서 샵에서 여기서 이제 그 했지? 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소리는 끌게요. 자, 요쪽에 우선, 아, 요렇게. 예, 요쪽에 가시면 아마 여기에 이런 뭐, 액세서리 배지랑, 그다음에 상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사전 예약을 하셨으면. 그래서 그 상자 아래에 가셔서 클레임 하시면, 아이템이 나오고요.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이 게임할 때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메일로 예, 사전 예약 그 보상은 이메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예,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이쪽 보시면 스테이블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예, 렌트하고 있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만약에 이 게임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예 말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렌트 하셔가지고 한번 맛을 좀 취미로 한번 보시고 다음에 좀 집중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찍먹만 해보실지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게임이나 이벤트 있으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